연사 끝. 이거 주세요. 삼촌 차례야. 자, 연소 운전해서 830달러 벌었어. 삼촌. 어, 삼촌 이제 해볼게. 아까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지고 두 번째부터. 야야, 비교. 예, 이거는 저 크레이지 택시라고 해가지고 PC에도 있고요, 엑스박스에도 있는 건데, 어, 데모 버전이고요. 택시 운전해서, 예, 돈 많이 버는 게임인데 무식하게 운전합니다. 야, 연서 좀 비교봐봐, 밑으로 가봐. 자, 그냥 뭐 앞으로 전진 후진하고요. 뭐 자동차랑 방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저기 안에 보시면 뒤로 어떻게 가?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자, 운전하셔서 여기서 손님을 태우는 겁니다. 원 안에 있는 거요. 손님을 태우시고, 자 갑시다! 저 화살표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 뭐, 가다가 막 그 중앙선 건너가서, 사고도 내고, 야, 비켜라! 야! 자, 저도 가는 대로 갑시다. 사람들 난리가 났네, 비기라고. 자, 여기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세워주시면, 자, 택시 요금 받는 거고요. 자, 다른 손님 태우러 갑시다. 자, 손님, 타세요. 안 타요? 마세요. 왜 안 가? 됐어. 자, 갑시다, 손님. 어디로 가보실까요? 자, 왼쪽으로 가랍니다. 이게 저기 점프하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엑스박스에서는 그게 안 보이네요. 주아! 에이! 사람들 난리가 났네요. 비기라고. 맞았고. 자, 이쪽으로 왼쪽으로 해서, 으아! 중앙선을 침범했다! 갑자기 무시지, 무식하지, 연서야. 연서인데 운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으아! 사람들 비명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불법 운전하지 마시고요. 그냥 게임으로 이런 거 그냥 만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기 손님 세우는 데가 있네요. 자, 여기서 가서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돈 벌어서 580달러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빨리 가서 돈 더 벌어서 우리 연서보다 더 벌어야지. 아니야, 나가요. 자, 저기 손님 계시네. 야, 손님 타세요.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갑시다. 1분밖에 안 남았어. 속이 남았잖아. 1분 내에 제 게임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 자, 빨리 가서 지금 뭐야? 중앙선 침범하고 1분 되면 도착해야 돼. 뭐, 공원 안으로 들어가래. 이런 무식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도대체? 오우. 자, 이런. 게임 자체가 불법 운전을 조장하네요. 자, 돌아서. 오회장! 완전히 크레이지 택시라는 말이 실감 나네요. 저기 왔다! 도착! 세워주세요! 어, 근데 나 이거 솔직히 못 벌었지, 5밖에? 어, 7달러 넘었어? 어? 연수 아까 800달러였는데. 자, 손님 찾습니다. 어, 빨간색 손님이면 이거 고급 손님인데. 손님 타세요. 목 손님이 뭐야? 돈 많은 손님. 시간이 없다. 요즘 계단으로 올라가. 이런 무식한. 옆으로 야, 가라는데. 크레이지 택시. 어우, 택시야. 아, 아유, 손님 가까운 데 오셨네요. 자, 돈 아주 잘 벌었습니다, 덕분에. 아, 시간이 없다. 9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디 강물 있으면 뛰어가자. 강물로 들어가자. 버스랑 충돌. 자, 삼촌 해서 많이 벌었지? 아, 이렇게도 하는 게임인데요. 진짜로 그 좀 재미 그런 것보다 단순 무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할 차례요. 예, 스트레스 푸시기에 좋은 제품이니까 PC용도 있고 하면 여기저기 골고루 있을 겁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데모 체험판인데. 아, 나도 찍어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 우리 연사도 자기 실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 주황색 어? 어? 저기 알대 있지? 자, 봐. 어, 됐어, 이제 앞으로 가. 자, 우리 연서 얼마나 점점 잘할지. 야, 너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빨간 사람이다. 빨리 가. 앞으로 직진하래요. 직진. 내가 최고 싫어하는. 우와! 어? 저 점프대! 점프대! 아, 나 사람 길로? 어, 스톱. 야, 저 뒤에다 세워줘야지. 아까 뒤로 돌아가. 어? 그렇지. 어떡해. 그래, 그렇게 돌아가, 저기. 그 녹색에다가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걷다가 세워주세요. 자, 세워주시고. 아, 200달러 벌었어요. 아, 우리 연서 돈 많이 벌겠다, 금방.
야, 왜 또 위로 올라가냐? 불편하게 아까 출발한 대로. 여기 손님 많다. 저 뒤 있는 사람 돈 많아 보여. 다시 뒤로 돌아. 저기 저 사람도 돈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나 태워. 자, 태우고 안전운전. 김현서 씨 안전운전 해주세요. 자꾸 부딪히면 저 돈 안 내요. 안전운전 해주세요. 중앙선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삼촌 누나 아까 넘어갔잖아. 으아! 으아! 너 왜 인도로 다녀? 미켜! 으아! 이켜라! 연속한다! 그렇게 단순한 비슷하게 하시면서 그냥 즐겁게 시간 그냥.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뭐 세이버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그냥 열심히 달리면서 하는 그런 그냥 순간순간 그냥 재미로 하는 거. 네,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스트레스, 나 아직 다 안 씻었어. 스트레스 풀리고 좋으신 것 같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재미있게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거 일본 걸로 알고 있는데 소니에서 만든 건가? 소니 크레이지 택시. 안 넘었어. 바닷가에도 손님 있어? 야야 물을 끌어가. 가봐. 물속에 손님 있어. 손님 있어. 세워봐. 야, 세워야지. 저 앞에서 손님, 앞으로 가봐. 앞에도 손님 있었어. 저기. 거기서 봐. 스톱. 스톱. 저 앞에 또 있잖아. 어디 물속에 손님이 있냐? 거기서 스톱 해봐. 스톱. 뭐야, 물속에서 손님이 있어. 참네, 또. 별이별 희한하게. 자, 어디로 갈까요? 저 가는 대로 가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가세요. 자, 여기서 시간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네, 타이머 파는 게임인데요. 네, 이런 제품이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재밌게 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